기프토 코인입니다. 기프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때 예전에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아 문제로요? 네, 기프토로 나왔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파트너스 서밋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브로셔도 받고 티셔츠도 받고 과자도 얻어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코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프토는 ICO 당시에 1분 만에 완판이 된 코인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인기가 좋게 완판된 코인 중에 하나고요. 네. 시가총액은 약 4,700만 달러 정도 하고 지금 총액으로 달러. 했을 때 이제 코인 마켓캣에 한 122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게 엄라이브라는 건데요. 이 기프토 코인 자체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앱인 엄라이브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이제 아시안 이노베이션 그룹에서 개발한 토큰이거든요. 네. 기프토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된 유니버셜 선물 프로토콜을 지향합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아프리카 TV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진짜 요즘엔 또 이런 개인 방송 플랫폼이 많잖아요. 네, 뭐 아프리카 TV 이외에도 뭐 유튜브나 뭐 트위치 뭐 네. 이런 개인 방송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이런 SNS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정통적인 미디어 플랫폼 정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르게 네. 아무래도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트렌드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방금 최효진 국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영상에 뜨시는 분. 아, 이분요? 아, 방금 지나갔는데요. 최효진 국장님이신가? 본인 아니신가요, 혹시?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 네. 혹시나 뭐 이렇게 업라이브에서 뭐 방송을 네. 하고 계신지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굉장히 닮으셔가지고 아까 나오신 네. 분이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라이브에서 아프리카 같이 이제 기프토를 사용한 선물을 보낼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업라이브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굉장히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뭐 대만, 뭐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네. 가입자가 한 천만 명 가까이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기프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단순히 아프리카 별풍선 같이 이렇게 현금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방송 BJ들 중에서 차량 방송 BJ다 하면은 네. 가상 람보르기니라든가 가상 아우디 뭐 혹은 뭐 플로리스트 같은 분들한테는 뭐 해바라기를 선물할 수도 있고요. 뭐 장미꽃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가상 선물을 많이 선물할 수가 있다는 건데 네. 사실 기프토 측에서는 이러한 선물 서비스가 조금 더 탈중앙화돼서 뭐 유저들한테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개인적인 유저 입장이라던가 뭐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저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쏴주는 선물하고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네. 뭐 기프트콘 개념도 아니고요. 사실 뭐 네. 이모티콘을 몇 개를 더 다양화시켜서 쏴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서비스가 조금 더 확대되고 뭐 유저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면은 다양한 이벤트성 뭐 람보르기니 10대를 사주면은 뭐 진짜 람보르기니를 준다던가 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람보르기니요? 뭐 네. 이벤트를 조금 더 많이 꾸며서 뭐 나가는 마케팅을 하신다던가 네. 뭐 이렇게 가셔야지 지금 기프토가 추구하는 그냥 현금을 대충 쏴준다는 이런 걸로는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로는 뭐 성장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기프토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보다 플랫폼이 네. 더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서비스 구조고 배분 구조거든요. 네.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40 혹은 반 정도밖에 못 가져가고 이제 뭐 아프리카 측에서 60을 가져간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배분의 분배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맞습니다. 기프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80% 이상이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는 너무 작아서 그런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 진한 부분이 80%라는 말씀이시죠? 부분, 이 파란 색깔 네. 부분이 크리에이터가 네.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상당하네요. 사실상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기프토를 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서비스가 잘 정착만 된다면은 많은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뭐 기프토 측으로 기프토를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로 넘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유인 동기 중에 하나가 네. 이 80%를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프토가
이제 이 엄라이브, 이 엄라이브 측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네. 기프토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든가 네.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기프토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사업이 발전하고 목표치에 다다른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뭐 엄라이브나 뭐 아프리카는 좀 힘들겠지만 네. 이런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들에서도 기프토를 쓸 수만 있다면은 네. 뭐 당장 현금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프토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킬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산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기프토가 채굴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게임이요? 네, 게임 머니를 기프토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 네, 기프토 모니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제가 또 이걸 한번 캡처를 해왔어요. 실제로 가입을 해서. 궁금하네요. 가입을 해서 캡처를 해왔는데 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프토 몬스터거든요. 옛날 감성 약간 롱맨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웹게임인데 이 기프토 몬스터를 총 4마리까지 키울 수가 있고요. 이 몬스터를 키워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드릴로 막 채굴을 해요. 그러면 지금 땅 파고 있는 거구나. 네, 땅을 막 파기 시작하면은 밑에 이거 기프토 코인이 보이시죠? 아, 그런 거군요. 네. 이 기프토 코인을 실제로 채굴을 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프토 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가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굴도 가능하도록 몇 가지 조금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도 네.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흥미가 생기는데요. 결국엔 이 플랫폼, 1인 미디어에도 많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인데 저희 방송도 언젠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방송에서 뭐 별풍선이라든가 뭐 네. 선물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네. 기프토로 받을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 방송도 이제 좀 이런 1인 미디어, 그러니까 1인 미디어라기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랑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댓글 한 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응진님, 승재님 저 아직 티셔츠 두 장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비트소닉 티셔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괄 배송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세 번 당첨이 되셔서 9장 받아야 되는데 7장이 모자랐다 뭐 이런 느낌 아니실까요? 그러게요. 조금 한번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네. 네, 지금 또 핫한 주제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승재형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러시는데 일단 저는 술은 좋아하지만 운전을 못합니다. 면허는 있는데요. 면허증이 없나요? 무려 있어요? 1종 보통입니다. 근데 스틱을 이제 땄어요. 근데 네. 운전을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네. 할 생각이 없습니다. 노란 차만 그러면, 네, 트럭만 그. 그러니까 트럭 운전할 수 있는데 네.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도로주행 빼고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롱 걱정하실 면허입니다. 일이 전혀 없겠습니다. 네, 신분증이고요. 네. 규리 씨는 이제 보니까 포르쉐를 타고 다닐 것 같다고. 나중에 기프토로 포르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포르쉐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받으면 좋겠는데 네. 토끼님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이 대표님의 팬이라고. 토끼님이요? 네, 톡인데 빨리 읽으면 토끼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코주부 카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주부 카페나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개인 팬까지 이제 갖고 계시는 저희 멋진 이번재 대표님이신데 네, 기프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프토가 국내 거래소에서도 좀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현 구간에서 매매 전략과 전망 좀 알려주시죠. 지금 업비트 차트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한 동안 안 띄우고 뭐 하셨어요?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네. 뭐 굉장히 다른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프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캐시와 비슷하게 조금 흐름이 있어요.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첫날 바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편이고요. 네. 뭐 한 번에 뭐 2, 3%씩 올리는 게 아니라 기프터도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 7%에서 8%, 많게는 한 12%까지도 한 번에 툭툭 튀어주는 종목인데 지금 윗꼬리 상단을 보시면은 106원?
110원 가까이 되는데 네. 지금 100원대니까 약 10% 정도 상승 구간은 한 번에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네. 기프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10%요? 네, 10% 정도는 한 번에 들어오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네. 기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날에 10%에서 한 8%에서 10% 가까이 들어와도 한 2-3일 정도는 꾸준하게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조금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기프트가 뭐 전날 한번 튀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하시면은 네. 둘째 날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바닥권 구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단인 이평선 상단인 한 125원까지는 충분히 상단 여력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 치면 한 2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한 2-3일 내에 빠르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한 127원, 125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홀딩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기프토에 신규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알트코인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질리카, 뭐 기프토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질리카요? 네, 질리카, 네. 기프토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을 때 미리 들어가서 한 10%에서 11% 정도는 빠르게 먹고 나오시는 게 뭐 굉장히 좋은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